저녁에 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뭐를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은 그 예수님이란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맡겼다. 왜? 뭐냐하면 이때까지 조건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병을 준다. 문둥병이나 중풍병이나 또는 자기가 걸린 병 그런 생리불순 같은 병을 하나님이 줬다는데 문둥병, 중풍병을 예수님이 다 고치는 걸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병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조건적 하나님은 병을 주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뭐예요? 병을 조건 없이 고치니까 그래서 두 하나님의 죄가 많으면 병을 주는 하나님과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조건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병을 낫게 하는 아무 조건 없이 낫게 해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을까? 네? 그렇죠. 소위, 내가 중풍병에 걸렸다, 이 말이야. 근데 교회나 이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죄가 많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네가 중풍병에 걸린 거야라고 말하면 그 중풍병자, 그 문둥병자가 그래 맞아. 내가 죄가 많기는 많아.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병을 안줄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남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절망이지. 더 이상 자기 인생에서 뭐 바라볼 게 없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조건적 하나님을 받아들일까요? 자기 정도면 내 정도면 하나님이 잘 봐줘서 천국에 보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절망에 처했을 때입니다. 절망에 처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할까? 하나님이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고, 내같이 죄가 많아도
나를 사랑하고 이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나도 뭐가 있어? 희망.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흔해 빠진 조건적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흔해 빠지게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내가 절망에 뭐예요? 네, 절망에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어디 기댈 데가 없을 때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해집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까?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정도는 되면, 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보고 뭐예요? 천국에 보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0점짜리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하겠소, 싫어하겠소? 싫어하죠. 그게 인간 본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러한 조건적인 본성을 거역하고,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와서 절망 상태에 있을 때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찾는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인간의 능력과 기술로는 더 이상 이제 바랄 게 뭐예요? 없어. 해봐도 다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고, 그거를 계속 하다가는 나는 뭐예요?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치료해봐도 재발했고, 치료해봐도 뭐예요? 전이가 됐고. 그럴 때 이제 아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 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 보면 하나님한테 잘해준 거 하나도 없어. 그거 0점이지. 그렇지. 내가 내 과거를 뒤돌아보면 별로 좋은 일 한 거 하나도 없는 0점짜리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0점짜리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0점인 줄 알면 조건적 하나님을 바라봐야 나한테는 희망이 뭐요? 없어.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병에 걸려서 찾아왔든 무슨 이유로 찾아왔든 간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요? 그래도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온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이유가 뭘까? 첫째, 하나님이 줬다는 중풍, 문둥병을 뭐예요? 예수님이 고친다는 사실. 그러니까 같은 문둥병 환자로서, 같은 중풍병 환자로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내가 걸린 중풍병을 고쳤대. 그렇게 될 때 그렇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 맞잖아. 그런데 그 중풍병 고쳤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런 뭐예요? 조건을 걸지 않았단 말이야. 그럴 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을 거 같다. 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누구든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 같은 0점짜리도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라야 참 하나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다고.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뭐예요? 싶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도록 이 머릿속에 영적 에너지를 넣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요.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 네. 여기 보니까 이 0점짜리들이 쫙 앉아있어. 그렇죠? 예. 0점짜리. 그 뉴 스타트는 와서 내가 0점짜리였구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이 0점짜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저께 그 생리불순이 있었던 그 여자 환자도 자기가 0점짜리라는 거. 자기는 뭐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벌을 받아서 이런 병이 걸릴 만큼 0점짜리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절망이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는 0점짜리들은 절망입니다. 그렇죠? 0점짜리라도 희망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하다? 은혜가 그냥 더하다가 아닙니다. 더 차고 넘치나니입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나는 90점짜리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80점짜리밖에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예. 네. 그러면 이거 100점 만점이 돼야 천국을 가는데 그 80점짜리라고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몇 점만 받으면 돼? 20점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80점짜리 정도는 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20점만 필요해. 그런데 나는 0점짜리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100점이 다 필요해. 그 100점을 주시는 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 바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죄가 별로 없어. 나는 한 80점 정도는 될 것 같아. 그 은혜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은혜가 20%밖에 안 돼. 내야말로 0점짜리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제일 대박난 사람이 형규 같아. 형, 네.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한 70점은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렇죠? 근데 형규만 난 0점이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누가 더 감사하겠어? 80점짜리가 더 감사하겠어? 0점짜리가 더 감사하겠어? 그래서 이 0점짜리들이 난리를 치고 감사하는 곳이 성경이요. 아시겠죠? 네, 그게 성경. 네. 그래서 오늘도 이 0점짜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그 성경을 가보면 다 0점짜리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80점짜리, 85점짜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나는 15점만 있으면 된다. 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님을 안 찾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떤 사람이 가장 진짜로 믿겠느냐? 0점짜리들입니다. 알겠죠? 그러고 보니 이상구 박사님은 예수 못 믿게 생겼어. 왜? 여러분이 볼 때는 이상구 박사는 몇 점짜리요? 99점짜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보기에 99점이고 제가 볼 때는 뭐예요? 0점이라고. 아시겠죠? 제가 볼 때는 0점이요. 왜 고개를 뺐다고 했었어? 어까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왜 0점짜리인가, 저도. 네? 왜 0점짜리인가 했잖아요. 이 무더운 여름날에 꽃에 물 준 얘기 기억해요? 그렇죠. 자, 그렇기도 하고, 이 동창들 카톡방이 참 재밌어요. 근데 가끔 가다 아주 재밌는 글도 올라오고, 뭐, 웃기고, 뭐,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 초등학교 카톡방에 이제 한 친구가 제가 어릴 때 진짜 같이 같은 동네 살았던 친구가 너무너무 재밌는 그림을 올리는 거야.
그 친구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게 뭐게? 섹시한 그림. 어디서 그런 걸 구하는지 나도 좀 물어보고 싶어. 그 물어보고 싶은 것도 빵점이야, 그러죠. 근데 이제 물어보려니까 또, 야, 이상구가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또 곤란하잖아.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올릴 때마다 재밌는 거야. 아, 근데 이제, 애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점점 더 재밌어. 그래서 어떤 때는 카톡방 보고 성경 보다가 또 카톡방 보고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이거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좀 아이고 이제 기지개를 켜자 그러면 그러고 이제 뭐 손이 저절로 전화를 가는 거야.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 탁 보면 누구 누구 사진 하고 딱 올라와 있어. 근데 이거는 가만 보니까 내가 그거를 제일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겠죠. 응. 근데 박사님이 그러면 그거는 빵점이 아니라 그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점점 나가면 이게 지금 아, 악령이 성공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그래가지고 나가버릴까? 그러니까 또 나가기 싫어. 그래서 그 나가기 싫은 것만 봐도 그건 방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나가기가 싫은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결국 나갔어요. 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런 뭐를 하게 돼? 네, 사단은 은근히 그래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아, 저쪽 편으로 유혹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싸워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은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은 나를 99점짜리로 보지만 내가 역시 나도 0점짜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승리야. 아시겠죠? 네. 바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자꾸 이상구 박사는 우리하고 달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늘지를 뭐요 않습니다. 역시 이상구 박사님도 뭐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싸워야 되는 사람이구나.
역시 우리도 박사님이 자기가 빵점이란 것을 깨닫듯이 우리도 뭐예요? 역시 빵점자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산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고고하게 올라가 있더라도 사단은 그런 유혹을 어떻게 희한한 경로를 통해서 유혹을 해요. 자, 자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백부장이란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런 군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만 뽑아가지고 백부장 시켰어요. 왜? 그래, 그래서 이 백부장들은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곳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 목적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걸 항상 진압하고 그러니까 뭐 무섭게 하는 거죠. 뭐 조금만 수상하다 그러면 잡아서 족치고 죽이고 막 하는 그런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웠습니다. 중풍병. 자, 한 유대인이 백부장의 하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아.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 자존심이 아주 셌습니다. 왜? 자기들만 하나님의 뭐요? 백성이라고. 사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 유대인들 자기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잘 가르쳐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은 참 이렇게 저렇게 좋은 분이구나. 아를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서 유대인을 사용하기 위하여 유대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거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다 철저히 무선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어. 조건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 세상에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다 우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신들은 전부 누가 만드는 신이에요? 사단이 만드는 신이에요. 이 사단이 만든 신들은 우상신들의 이름만 달랐지 그 신들의 성격이 전부 무선적이야. 철저히 종교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만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이 세상에 가르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한 백성인데 이 유대인마저도 그 우상신들과 똑같은 성격, 조건적 사랑의 성격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구별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우상신이나 유대인 하나님의 이름만 달랐지 그 신들의 뭐요 유대인들의 신이나
이방인들의 우상신들의 이름만 달랐지 성질은 뭐예요? 다 똑같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 하나님이 기가 꽉 막히는 거죠. 네.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인 우상신과 같이 보는 그것이 죄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무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기, 오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성격도 다 무슨 적이 돼버려? 조건적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무슨 나쁜 짓을 하면 그런 놈의 새끼는 가만 놔둘 수 없어. 그런 놈들 죽여버려야 돼. 마치 자기는 뭐요? 그 놈은 0점이고 나는 90점이고. 그래서 90점은 살아갈 자격이 있지만 0점짜리들은 뭐요? 다 죽여버려야 돼. 이제 그런 인간들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할, 조건적으로 변할수록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 부탁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서 설교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뭐요?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할 일은 뭐냐고 하면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 백부장은 군인들을 데리고 반드시 가봐야 돼. 왜?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반란이 일어날 뭐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뭐 연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연설 내용이 가르침의 내용이 어떤 가르침인가를 듣고. 네, 이해를 해가지고, 여기엔 좀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체포해서 족쳐야 돼. 네, 그리고 군중들을 해산시켜야 돼. 그럴 목적으로 예수님이 하는 집회에 가서 예수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와.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요. 왜 백부장들은 하인이 중풍 걸려 쓰러져서 죽으면 그만이야. 죽어버리면 뭐요? 또 한 사람 더 뭐요? 차출하면 돼.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잔인한 백부장으로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그 하인에 대한 동정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잔혹한 잔인한 백부장이 이렇게 됐겠느냐? 하는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은 결과로 이 속에 하나님의 그 백부장의 그 메마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해서 생명의 싹이 뭐예요? 트고 있었다는 그 이유뿐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군인들은 이런 말 안 써요.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든지. 그 당시 이상구가 백부장이었으면 예수한테 가서 뭐라 그랬을까?
말 타고 왔어. 야, 너 예수, 너 병 잘 고친다며. 우리 하인이 중풍이거든. 좀 가볼래? 너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내가 앞으로 힘들게 할 거야. 그렇게 협박했어. 그 갑질이라 그래.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몹시 괴로워한다. 몹시 괴로워한다는 말은 그 말 속에 뭐가 스며 있습니까? 불쌍함을, 그 하인에 대한 불쌍함을 느꼈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얘기대로면, 자, 이 세 다른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꼭 모셔가야 돼. 그렇죠? 모셔가서 예수님이 뭐요? 자기 딸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혈루증을 앓는 여자처럼, 아,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만 뭐요? 만져도 낫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이 백부장의 하인처럼, 이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찾아가겠다. 와, 이 백부장의 하인은 참 복 많은 놈이야. 그렇죠? 이 사람 백부장 향에는 예수를 만나본 일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직접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복이 대박이요? 이 백부장 향이에요. 이 몰라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내가 몰라도 나를 찾아와서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제발 이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야 된다.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십일조를 내기 시작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 좀 붙이지 뭐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통하여 아직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직접 실제 모습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보지를 뭐예요? 못했다는 얘기야. 성경이 생명책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이 생명책이요. 왜? 생명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조건적 사랑은 무엇의 본질이에요? 사망의 본질이지.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이 정도는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또 헷갈리고 맨날 다른 사람들에게 헷갈리다가 볼일다 말이야. 정리가 탁 돼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 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를 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빵점짜리 집에. 응. 그러니까 하인을 고치려면 예수님이 백부장 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우리 집에 어떻게 주님같이 귀하신, 예수님같이 귀하신 분을 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아주 뭐요? 귀하신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백부장이? 백부장이 말을 타고 가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은 결과다, 이 말이에요. 들은 결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존경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존경하게 되었고,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중풍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병인데, 그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또 소문을 통해서 들었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며,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태양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태양신이라는 우상신이죠. 그 우상신도 다 무슨 신이요? 조건자, 철저히 조건적이야. 많이 갖다 바쳐야 복을 내려주고 출세를 시켜주고 막 그런 신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친다 그러면 가시는 데마다 뭐예요?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은 결과 이 백부장은 술도 끊고 현미밥 먹기 시작. 술 대신에 물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를 깨닫게 된, 그렇게 깨달아가니까 이 백부장이 고혈압이 심했어요. 심하고 또 기관지 천식이 있어가지고 밤마다 기침하고 혈압이 올라가서 이게 띵 하고 그러던 것이 어떻게 됐어? 좋아진 거야. 말씀으로. 말씀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너무 황송하고 또 구태여 꼭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게 아니라 다만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하인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인은 예수님을 몰라도. 그래서 내 하인에게 나라 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백부장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 부하들을 모여 가서 일 처리해. 그러면 다 합니다. 예수님도 뭐예요? 부하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서 시키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기히 여겨 놀라워하셨습니다. 참 놀랍다. 그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에게서도 이 로마 백부장만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95점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란 말은 이스라엘 동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부터 다 무슨 소리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천국에 앉을 것이다. 크, 멋지잖아요. 유대인들, 너희가 95점이라고 생각할 때 너희는 뭐예요? 너희가 진짜 0점이다. 오히려 뭐예요? 이런 로마 군인처럼 동서로부터 오는 이 로마 백부장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과 천국에 있을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당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백부장 저 자식 같은 놈은 절대로 하나님이 지옥 보낼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갈 거라는 그 0점짜리 백부장 보고 이 사람 같은 이 0점짜리들이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이야. 본자손들을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누구요? 교인들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배워서 조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기들을 하나님 자손이라고 믿는 생각하는 조건적으로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뭐요? 나다. 하인이 났어. 하인은 왜 나는지 잘 모르겠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자,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누구의 믿음대로? 백부장의 믿음. 그래서 백부장은 믿고 어떻게 가봤다 이 말이에요. 가보니까 나왔거든.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했겠어? 그 얘기를 해줬겠죠. 너 알잖아. 내가 고혈압으로 항상 힘들어하고
밤마다 천식으로 기침하고 그러던 내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와서부터 내가 좋아지고 내가 술도 안 먹고 이제 삼겹살도 안 먹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많이 달라졌잖아. 네가 중풍 걸렸길래 내가 그분한테 가서 말씀으로 너를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그러면 이 백부장의 하인이 어떻게 하겠어? 그 예수님이 절 낫게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가 안 만나고 싶어가? 만나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 가자. 너도 한번 만나보고 인사를 해야지. 예수님은 자리를 떠서 이제 제자들과 다른 곳을 향하여 가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자기를 만나러 올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여튼 이 백부장이 예수님! 하고 불렀어. 예수님이 둘이가 뛰어왔어. 그래서 백부장이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 하인을 치유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인이 이분 얼굴을 예수님 얼굴 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찾고 있던 하나님이야. 왜? 백부장의 하인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희망이 있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같은 희망 없는 백부장 하인밖에 안 되는 자기도 사랑하시는 분이면 좋겠다. 라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 하인한테 그랬습니다. 그 하인의 이름이 헌태야. 헌태할까? 형규할까? 형규야, 그동안 너 고생 많았지. 너 0점짜리라고 생각했지. 너는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네. 나는 너를 잘 알아. 네 이름도 알아. 어떻게 제 이름을 다 아십니까? 내가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 그래. 지금부터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꼭 만나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정말 성경의 얘기 하나하나는 다 이렇게 아름다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저기 우리 사모님이 저 뒤에 소파에만 맨날 앉으시다가 예. 네. 그 어디 가셨어요 우리? 예? 네? 오빠야 어디 가세요? 예? 네?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조졌다고 마누라 나놓고 댕기네. 아이고, 얼굴이 밝아지시고, 이제 기력이 좀, 그동안 기력이 없어가지고, 참 고생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양양장애 간부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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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진짜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면서 여러분 이 남편이 죽어라 죽어라 해서 벌었던 돈을 시집 식구한테 뜯기면 마누라가 속 썩어 문드러질까 안 문드러질까 그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생각 다 잊어버리시고 이 좋은 0점짜리를 1등이라고 100점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생각만 하시고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